예, 민구님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달에 서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겠다고 합니다. 민구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된 평범한 직장인으로 작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단에 오게 서게 될지는 정말 저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숨어있는 방구석 우파였는데요. 나 하나 나선다고 세상이 변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 나라 일에는 침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애국활동이라고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의 일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에만 있기에는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만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 나라, 내 조국이 머지않아 적화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걱정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사파 일당이 그런 만행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으로 나왔는데요. 조금이나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용기 내서 연단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우리 많은 애국 오파 동지들과 어르신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가슴 벅찬 감정들을 매주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감사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직 전국 곳곳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처음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준다면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그쵸? 저는 이번 주에 혼자 연평도에 다녀왔어요. 문재인과 김정은의 거짓 평화쇼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국이라는 것을,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 느끼려고 다녀왔습니다. 연평도로 들어가는 배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 때문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젊은 군인들이 쓰러져간 아픈 섬인 연평도는 그 상흔에 비해서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평도 곳곳에 남겨진 북한의 도발 흔적들은 다시 한번 전쟁의 기억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연평해전 추모비에서 영웅들의 얼굴 하나하나, 장병들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감히 제가 한 번씩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일인데도 왜 잊혀져 가고 있는지 너무나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옳소! 우리가 이 풍요로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러한 우리 국민의 희생은 등한시하면서 제3난민의 인권을 말하며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문재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사과를 받아낸 적 있습니까? 사과를 바란 적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위장평화 수입니까? 지하에서 울고 계시는 희생 장병들, 그리고 아직도 서름에 고통받는 그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인권파리, 감성파리를 하는 문재인은 왜 이러한 유공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60여 년간 우리 군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NLL을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함께 공유하여 평화의 수역으로 만든다는 게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할 소리입니까?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영해와 영토, 영공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2,500만 명의 목숨을 그야말로 김정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국의 시작은 이러한 희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묻혀 우파가 외로운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럴 듯이 앞으로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연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구 씨, 지금 사진이 준비됐는데 아, 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기 관중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예. 이 사진은 가짜 난민 송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여름부터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동화면체점에요. 네, 이렇게 선배께서 만들고요. 네. 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냥 선피켓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썼어요. 주로 혼자서 이렇게 이런 걸 전부 다 준비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람들 보여드리고.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국민 세금 낭비하는 거짓평화 결사건대. 아니,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밤이네요. 네, 맞습니다. 밤에 혼자 저렇게 나가. 네, 평일이었어요. 네. 와. 근무 끝마치고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러고 있으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와. 네. 욕하시는 분들은 없을까요? 가끔 있으세요. 뭐라고 욕하나요? 세금은 뭐 자기가 내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얼른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답답합니다. 아, 거짓 평화에 대해서 또. 네, 맞습니다. 프로 북반라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설명해 주세요. 북한을 빤다라는 얘기예요. 북발러. 요즘 말로. 네네. 북한. 아, 이거는 연평도 갔을 때 민가에 폭격받은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도 연평해전 추모 공간인데요. 저기 연평해전 추모 공간에 혼자 방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동기로 혼자 방문하시게 됐나요? 그냥 뭐에 이끌리듯이 가게 됐어요. 네, 제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시국에는요. 가서 또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네, 생방송도 네. 하시고. 네. 정말 아름다워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네, 걸맞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기회 되실 때 이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